자, 안녕하세요. 이거 보니까 난이도를 올리면은 지금 원래는 노멀 난이도인데 여기서 엘리트 난이도를 올리면은 이거를 또 이어서 할 수 있더라고요. 디아블로에서 난이도 올리듯이. 근데 이건 자동이 아니라 제가 메뉴 가서 설정을 해야 새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라서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해야 좋은 점이 그냥 성소 새로 발견하면 그때그때 디보션 포인트가 막 새로 나와요. 그냥 뭐 굳이 힘들게 뭐 성소 찾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기존의 성소 발견하면은 디보션이 계속 늘어나요. 60레벨 때 노멀 난이도 엔딩을 보면은 그냥 바로 엘리트 난이도로 넘어가시면 돼요. 디보션 55를 꽉 채우고 노멀 엔딩 다 보던가 아니면 그냥 엘리트 쭉 하면 돼요. 얘네 레벨 보면 65죠. 얘 레벨에 맞추는 게 아니라 여기 엘리트 초반 부분이 65, 63 이래요. 이렇게 새로 이제 성소 발견하잖아요. 이렇게 성소 활성화 시키면은 그냥 원래 기존에 있던 장소에 있는 거 찾았는데 디보션 포인트 올라가고 하나 더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초보 때 막 괜히 거기서 뭐 도광란 차원 뭐 이런 거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엘리트 올라와가지고 하면 돼요. 이 특히나 제일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평판을 계속 이어서 쌓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빌드가 꼬여서 이 초반부가 굉장히 어렵더라 해도 건설들을 다 요 앞에서 먹었거든요. 다 여기서 먹었어요. 여기서 두 번 죽고 먹었거든요. 심지어 71레벨 때 왔는데 먹을 거 없어요. 여기서 아이템 파밍을 하면 돼요. 초반에 그냥 여기 와서 먹는 게 훨씬 템이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먹을 수 있어요. 점점 풀면 황란 차원의 점점이 너무 심하거든요. 지금 이제 생존 빌드로 갈아탔는데 이는 좀 약간 그래도 잘 살아났죠. 확실히 여기는 좀 딜보다는 생존이 중요하고 안 죽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죽으면 재미도 없고 좀 그러니까 이 오래된 게임에 뉴비는 저처럼 별로 없지만 조각란 차원에서 괜히 힘들게 뺑이 칠 거 없이 그냥 바로 올라오시는 게 개이득이에요. 퀘스트도 다 처음부터 시작이고 경험치도 다 엄청 퍼먹을 수가 있어요.